지금부터 브라운 그레비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운 그레비 소스에 들어가는 재료는 당근, 양파, 샐러리, 채소가 준비되어 있고요. 토마토 페이스트, 그리고 부캐 가는 이를 만들 월계수잎, 정향, 파세리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주어진 채소를 채를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을 이렇게 손질을 좀 해주시고요. 당근 채 썰어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 다음은 샐러리도 채를 썰어 보겠습니다. 겉에 있는 섬유질을 벗겨내 주시고요. 당근과 비슷한 크기로 채를 썰어 주겠습니다. 샐러리 채 썰어서 준비를 해 놓으시면, 이제 양파도 채를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소를 채 썰어서 준비가 됐으면 이제 부캐 가는 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세리 잎은 이렇게 떼어내 주시고요. 월계수 잎에다가 정향을 꽂아서 파세리 줄기를 끼워서 부캐 가는 일을 준비를 해 놓습니다. 향신료 다발이죠. 부캐 가는 일은. 자,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 놓으시고 야채를 먼저 볶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냄비에 버터를 좀 두르시고, 양파, 당근, 샐러리를 넣어서 충분히 갈색이 날 때까지 볶아주시겠습니다. 브라운 그레이비 소스는 소스의 색깔이 갈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야채도 갈색이 될수 있을 때까지 갈색이 될 때까지 충분히 볶아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썰어서 준비된 채소를 갈색이 될 때까지 충분히 볶아줬습니다. 자, 그러면 볶아진 채소를 한쪽에다가 좀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룰을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터를 한 큰술 정도를 넣어주시고요. 버터가 녹으면 밀가루를 넣어서 갈색의 브라운 룰을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터가 녹으면 밀가루는 한 큰술 반 정도를 넣어서 갈색이 될 때까지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트 루가 들어가는 것은 하얗게 볶아진 루를 화이트 루라고 그러고, 황금색이 날 정도로 볶아주시게 되면 브론드 루라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 브라운 그레비 소스이기 때문에 진한 갈색이 될 때까지 루를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브라운 루가 잘 볶아졌습니다. 자, 브라운 루가 잘 볶아지면 토마토 페이스트를 한 큰술 정도 넣어서 먼저 잘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갈색으로 볶아진 채소를 넣으시고, 여기에 물을 3컵 정도를 부어서 소스를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3컵을 부으시고, 아까 준비해 놓은 부캐 가르니를 넣어서 소스를 충분히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풀어주시고요. 이렇게 앉혀서 뚜껑을 덮어서 그레비 소스를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운 그레비 소스가 이렇게 끓고 있으면 중간에 거품은 이렇게 걷어내 주시면서, 이것이 한컵 정도가 걸러진 이 소스의 양이 한컵 정도가 될 때까지 잘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브라운 그레비 소스가 적당히 잘 끓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넣었던 부캐 가르니를 먼저 빼주시고요. 자, 여기에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해주시고, 이제 체에 내려서 완성 그릇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브라운 그레이비 소스를 완성을 하였습니다.